봄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땅, 보성. CNN이 선정한 세계의 놀라운 풍경인 보성 차밭도 다시 세상을 향해 푸른 새싹을 내어놓습니다.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세계적 명소답게 한 잔의 차로 지역을 넘어 세계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치유의 공간들과 다양한 체험들이 또다시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숲이 우리를 깊은 사색과 힐링의 시간으로 이끕니다. 시간 속을 거슬러 오르다 만나게 되는 우리네 삶의 소리와 무늬들. 근현대사의 질곡을 고스란히 담아낸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가 된 보성은 이순신 장군의 충정이 배어있는 350년 남도 의병사의 중심지입니다. 전국에서 오존 농도가 가장 낮은 맑은 공기질과 람사르 습지에 지정된 청정갯벌과 바다, 보성의 땅과 바다에서 건져올린 건강하고 올곧은 식재료가 국민의 식탁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책임집니다. 농수산업의 첨단과학을 접목함으로써 모두 함께 더 잘 사는 곳으로, 떠났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 희망을 일구는 땅으로, 기업 활동을 위한 최적의 조건들을 갖추고 기업들의 성장부터 성공까지 든든히 함께합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으로 모두의 일상을 푸르게 바꾸어온 보성. 나는 이제 더 큰 꿈을 꿉니다. 환하게 빛나는 불꽃처럼 모두의 삶 속에 찬란한 희망이 밝게 솟아오를 수 있도록 그처럼 한결같은 푸르름으로 서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나는 보성입니다.